오늘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불교와 달라이라마 국제포럼이 한국불교 역사 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리는데요. 기조 바지를 맡은 제프리 호킨스 교수가 교계 기자들과 만나 달라이라마 방한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티베트 불교 관련 세계의 석학으로 10여 년, 달라이라마 통역사로 티베트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제프리 호킨스 교수를 만나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티베트 불교와 관련해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제프리 호킨슨 교수. 버지니아 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인도, 티베트 불교 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티베트 불교학 정립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0여 년 달라이라마 통역사로 활동하며 달라이라마 강연집과 티베트 불교, 명상 관련 저술을 발표하며 티베트 불교와 스님의 가르침을 세계에 알려왔습니다. If you follow what His Holiness talks about when he goes to countries, he talks about compassion, he talks about socially beneficial attitudes. 제프리 홉킨슨 교수는 달라이라마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라며 이번 방문은 달라이라마 한국 방문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ven though Beijing might make some noise after they allowed him to come in, it really has no meaning. Because His Holiness does not do anything that is really upsetting. 제프리 홉킨슨 교수는 오늘 한국 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리는 달라이라마 평화와 공존을 말하다 국제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달라이라마와 함께한 나의 직업을 주제로 달라이라마의 삶과 사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합니다. That a religious leader who's recognized by leaders and people of all religions around the world, and by civic leaders around the world is not allowed to visit. That's just silly. It's shameless. 이어 6일에는 BTN 불교 TV에서 가나선과 티베트 불교를 주제로 청한 스님과 대담을 진행하는 등 7일까지 한국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